208번. 구명차가 일단 이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돼? 그치, 치환부터 해야겠지. 자,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라는 거를 뭐 a라고 치환을 해보면 주어진 이식은 뭐야? a 더하기 1 a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5가 돼서 정리하니까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1 맞나? 22 이렇게 되겠네.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식을 내가 인수분해를 해줘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네? 문제가 잘못됐니? 여기가 더하기 15 됐다. 프린트가 이상. 더하기 15야. 의미는 뭐 덧집어보고 이렇게 한 번씩 고치면서 체크했구나. 그쵸? 자, 여기 더하기 15가 돼서 여기가 마이너스 6 더하기 9 이렇게 돼요. 맞나? 전체적인 좀 이상해. 덧집이랑 좀 달라. 아, 더하기 8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 됩니다. 이거 풀 수 있는데 이거 답지 이거 때문이에요. 이거 더하는 거죠. 자, 넘어가서 213번 갈게요. 213번. 213번 잠깐만. 제가 좋아요. 208번. 자, 213번 갑니다.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해주세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보면은 이렇게 치환을 먼저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는 얘가 단순히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얘를 보고 어떻게 읽어줘야 되냐면 일단 이게 안 떠올랐기 때문이야. 보기차식이라고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2차식의 복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보기차식은 치환에서 x자가 되거나 그게 아니라면 유형, 합차 공식을 활용한다. 합차 공식을 어떻게 활용을 하냐. 최고 차항의 개수와 상수항의 개수를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든다. 이태전이니까 좀 기억이 나지? 그치?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풀이를 한다면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만들거나 또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거는 마이너스 5a제곱 b제곱이 나오고요. 여기서 필요한 건 마이너스 9a제곱 b제곱이 나오니까 합차 공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식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지. 됐니?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3의 1이 합차 공식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3의 1이 그래서 주어진 것들을 이제 대입해서 인수분해를 한번 풀어볼게요. 됐니? 이거 아마 보기차식 형태가 안 보였기 때문에 못 푸는 거야. 그럼 왜 푸는지를 생각을 하자면 인수분해가 안 된다. 그럼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게 두 가지. 보기차식과 대칭꼴이야. 숫자를 대입해서 막 인수분해가 잘 안 돼. 그럼 뭐 보기차식인가? 이렇게 떠올리는 힘이 필요한데 아직 그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문제를 많이 풀어야지 안 돼, 사실은. 알겠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자, 넘어가서 223번 갑니다. 223번. 2차항의 개수가 1인 두 2차식. 2차식 kx qx. 자, 이렇게 있고 px랑 qx랑 곱했더니 x의 4제곱 더하기 5x의 3제곱 더하기 3x제곱 마이너스 9x 이렇게 됐다. p는 0이 아니고 q0은 0이 아니다. q-1을 값을 구해주세요. 자,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p에다가 1을 대입해서 0이 아니라는 얘기는 px란 얘가 x-1 인수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해석이 되겠지. 인수로 가지고 있으면 p는 0이 될 테니까. 됐니? 마찬가지로 q라는 놈은 x라는 거를 인수로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될 거야. 그래서
그리고 두 개의 곱이 다음과 같은 다항식으로 표현됐다는 얘기는 얘를 인수분해하면 PSQX 형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식을 인수분해하겠다. 자, 얘를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봤더니 일단 X라는 공통인수가 너무나도 쉽게 보이니까 얘를 먼저 묶겠다. 그 다음에 X에 어떤 숫자를 대입해서 0이 되는 걸 찾겠다. 보니까 1을 대입하니까 0이 되지? 따라와.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1을 대입하면 0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선 원래라면 조립제곱을 통해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9를 찾지만 이렇게 하지 말자 했지. 연습하고 다시 한다. 자, 일단 여기하고 여기하고 같으니까 X에다가 X제곱을 곱해서 최고차항 유수 처리해주고, 그 다음 여기 2차가 나와야 되는데 2차가 나오려면 상수하고 2차, 1차하고 1차를 곱해야 돼. 근데 여기가 5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6X가 돼. 됐니? 마지막엔 여기를 처리하는 것보다 상수항이 좀 편하다. 그래서 여기 더하기 9,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처리를 해도 된다는 거지. 됐니? 자, 식을 정리하시니까 X에 X-1에 X 더하기 3의 제곱이 되는데 이 중에 두 개를 묶어서 PX라고 할 거고 이 중에 두 개를 묶어서 QX라고 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PX는 X-1을 인수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X에 X 더하기 3이 되고 QX는 X-1에 X 더하기 3이 되는 형태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됐나요? 끝. 자, 넘어가서 224번 그 아래 문제가 있대요. 들게들아. 자, 봐봐 얘들아. 너네가 이 문제가 1단원에 나와 있으면 풀어요. 1단원에. 아, 장담해. 아, 진짜로? 1단원에서 이런 문제 똑같은 문제 풀었거든. 자,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다음과 같은 식을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는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지? 그치? 그럼 2차로 나온 나머지를 줬다는 얘기는 7을 몇 개 준 거다? 두 개 준 거다, 2차로 나왔기 때문에. 직접 나누는 게 나머지가 0이 하면 답 나오는 거야. 오늘 그래서 다항식 파트 처음 했을 때 저게 2스텝 뭐 첫 번째 문제가 이런 식이 있는데 그때는 풀어. 어떻게 할 거라고 물어보니까 직접 나눠서라고 대답을 해. 근데 갑자기 인수분해라고 말을 교묘하게 바꾸니까 안 하고 있는 거야. 인수분해라고 생각하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수학도 얘들아 어떻게 표현하냐에 대한 싸움이야. 표현법이 어려워지면 문제가 어려워지는 것 뿐이에요. 풀이는 똑같지만. 이해되니?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 문제를 일단 첫 번째로는 직접 나누는 방법이 있다. 근데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선생님처럼 해야 돼. 2차로 나머지를 줬다는 얘기는 식을 두 개 준 거다. 2차로 나오는데 문자 두 개지. 아, 직접 만들면 무조건 답이 나오겠다라고 풀기 전에 먼저 보여야 된다라는 거야, 선생님 말은. 이해돼? 그게 첫 번째야. 자, 두 번째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봐봐.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 문제 처음에 풀 때 얘기 안 했는데 이거 나름 꿀팁이거든? 꿀팁? 꿀팁? 보자. 우리가 저번에 조립제법의 활용이라는 걸 배웠어. 계속 똑같이 나눠서 나머지 갖다 붙이는 형태였지. 그치? 자, 그런 형태를 활용하면은 여기 있는 얘를 조립제곱의 활용 형태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걔는 여기 있는 이 A, B, C, D 여기 좀 바꿀게. 여기를 뭐 P, Q, R, S, W. 자, 다음과 같은 4차식을 조립제곱의 활용 형태로 이렇게 바꿔보면 다음과 같은 얘가 나머지 형태로 따라오는 거지. 여기까지 얘기했지. 그치? 자, 근데 얘를 X-1의 제곱으로 나왔을 때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는 여기에는 얘가 존재해선 안 된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따라오니? 여기에는 얘가 존재하면 얘네가 나머지가 되어버리잖아. 따라와. 그래서 직접 나누는 방법도 되고요. 실제로는 얘를 3차, 2차 조립제곱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때 여기에 나머지가 따라오고 그때 여기 나머지가 따라오겠지. 근데 걔가 얘고 걔가 얘야. 근데 여기 나머지가 존재하지 않기 위해서 얘도 0, 얘도 0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들이 무슨 말인지 이거? 이 시스템 좀 파악했어? 오케이? 자 그래서 뭐 그냥 문제를 풀어보자면 여기 A 뭐 A A A A A A 더하기 B A 더하기 B 여기가 A 더하기 B 더하기 3인데 얘가 0이다 라는 식 하나가 나오고 따라와 그 다음 여기 1 여기 A A 2A 2A 3A 3A 4A 더하기 B 얘가 0이라는 식 하나가 따라와서 이 두 개를 풀어버리면 A와 B의 값이 나온다. 오케이? 얘는 그냥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생각하면 가끔 풀리거든.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더라고요. 선생님도 뭐 보지는 못했어. 그러니까 선생님 그냥 풀다가 이것도 되나라고 해서 그냥 심심해서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개념이 좀 따라오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해되지? 조립집법 두 번 해도 된다. 또는 직접 나누는 방법이 있다. 됐니? 넘어갈게. 이거 계속 얘기해주는 거야.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앞에 문제 똑같은 문제 풀었을 때 풀었는데 지금 앞에 있는 이유로 또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그랬지. 표현의 차이. 232번 갈게요. 232번. 마이너스A로 나누어 떨어진다 지금 이렇게 되어있거든.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X-A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얘를 FX라고 하면 F에다가 A를 대입하면 0이 된다 일단 이렇게 따라오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A를 대입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B 더하기 C의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A 더하기 B세 제곱 더하기 B제곱 C 더하기 BC 제곱 더하기 C세 제곱 이렇게 되는데 얘가 여기다 이걸 가지고 ABC의 관계식을 끄집어내셔서 오케이? 무슨 삼각형인지 찾아달라는 얘기예요. 되나요? 자 그럼 이 문제는 그냥 얘를 인수분해해주세요 라는 문제를 여기 있는 나머지 형의 개념을 우겨넣은 문제가 되겠지. 이해되니? 이 문제는 그냥 얘를 인수분해해주세요 라는 문제를 나머지 형이 하나 그냥 우겨넣은 문제가 되는 거야. 이 개념 하나 이렇게 추가할수록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는 뿐인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내가 인수분해해야 되는데 인수분해는 전체적인 틀을 먼저 알고 있어야 돼. 얘는 문제가 너무 많아. 그럼 문제가 많으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지? 문자를 줄여야죠. 문자를 줄여요? 문자 못 줄여요? 이번엔 어떻게 하기로 했지? 치환해서? 아니에요. 이거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더라. 진짜로. 그러니까 별표 3개 쳐놔. 저번에 정리한 거를 선생님이 필기를 안 하게 했는데, 봐봐. 문자가 많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바로 넣으셔야 돼요. 문자가 많은 경우는 낮은 차수의 문자로 불변이가 내린 차수는 정리하는 거야. 일단 이게 먼저 떠올라야 되거든. 낮은 차수의 문자로 내림 차수는 정리한다. 근데 차수가 같으면 ABC 있으면 A로 PQR 있으면 P로 X 뭐 WZ 있으면 X로 이런 식으로 그냥 한다.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니? 이게 제일 중요해. 이거 물론 이 문제는 뭐 대답이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A의 차수를 보면 A는 3차야. 3차가 제일 크지? B도 3차가 제일 크죠? C도 3차가 제일 크지? 그치? 그럼 얘는 그냥 A로 내림차순 정리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주어진 이 식을 A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하려고 봤더니 이미 정리가 다 되어 있네. 여기까지 맞니? 이미 정리가 다 되어 있는 거야. 이미.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이제 어떻게 인수분해를 하냐라는 건데 일단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를 한번 찾아보려고 해. 찾아보려고. 자 갈게. 여기에는 얘를 봐봐 얘들아. 이것도 나름 틀이 있거든 사실. 이렇게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적용이 잘 안되면 뒤에서부터 묶어나가는 거예요. 뒤에서부터 묶어나가는 거야. 이거 스텝3인가?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해볼게. 자 일단 여기 뒤에 있는 애를 보면은 얘는 b제곱에 b 더하기 c가 있고 여기는 c제곱에 b 더하기 c가 있어서 뒤에를 이렇게 묶어놓고 봤더니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b 더하기 c 이렇게 나오지. 그치? 그리고 또 묶이지.
맞아.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까지 처리해보니까 얘는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까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 맞아. 자, 그럼 내가 또 얘를 묶어야 되는데 지금은 뭔가 묶는 형태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에는 얘를 a제곱으로 묶어보니까 얘는 a-b-c 이렇게 되네. 뭐야, 나 묶어. 아, 여기 잘못했구나. 여기가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라고. 다시 b제곱 더하기 c제곱으로 묶으면 b 더하기 c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앞에 있는 걸 a제곱으로 묶어보니까 a-b-c 이렇게 따라오지. 공통인 수가 보여. 보인다는 거지. 됐나요? 자, 그래서 a-b-c로 묶어보면 a제곱. 여기는 마이너스를 붙여야 얘가 되는 거지. 그 마이너스 여기다 옮기니까. 그럼 얘는 여기 될 수 없어. 이유는? 얘네 둘이 곱해서 0이라는 얘기는 얘가 0이구나 얘가 0이지. 그치? 그러면 a는 b 더하기 c거나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거든? 그럼 얘는 왜 0이 될 수 없어? 답은 일단 이거야. b변이 뭐 a인 직각삼각형,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 될 수 있나 여기? 아, 얘가 성립할 수 있나? 2하고 2고 3면 되는데요, 선생님? 이렇게 할 거야? 아, 그럼 A가 0이 돼서 생각하면 안 되잖아. 봐봐, 이번에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 위배되기 때문이에요.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뭔데?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는 작아야 되지. 그치? 절대로 나머지 두 변의 합과 얘가 같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는 무조건, 나머지 두 변의 합이 무조건 커야지만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야. 됐어? 그래서 얘는 0이 될 수 없다. 0이 될 수 없다. 얘는 삼각형 결정 조건을 때문에 그런 거야. 여기까지 체크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수정에서 관점이야, 얘가. 얘는 0이 될 수 없다. 삼각형 결정 조건 때문에. 그러므로 얘가 0이다. 그렇기에 A가 B변인 직각삼각형이 나온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근데 여기에 포커스 맞출 게 아니야, 얘들아. 다시. 포커스는 이쪽이야. 문제가 많이 나왔네? 낮은 차수의 문제를 내린 차수로 정리한다. 그러면 거의 열의 아홉은 풀려. 근데 안 풀리는 문제, 이런 문제가 사실은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는 고쟁이 가면 아마 쓰리스트는 선생님이 있을 거로 예상이 돼. 자, 그러면 이렇게 안 풀리면 어떻게 하냐? 뒤에서부터 처리하면 또 열의 아홉은 풀려. 알겠니? 그럼 또 그 나머지 하나는 머리써서 해야 돼. 근데 여기까지 내가 풀 정도가 되면은 그 정도 머리써서 하는 건 괜찮아져. 오케이? 그러니까 틀을 먼저 기억한 다음에 좀 푸는 걸 추천합니다. 알겠죠? 낮은 차수의 문제를 내린 차수로 정리하시고. 그랬는데 안 보여. 그러면 뒤에서부터 묶어 나간다. 됐지? 이렇게 간다. 자, 프린트 작업이 여기서 끝내고 고쟁이 일단 2스텝부터 한번 마무리 해볼게요, 여러분들. 2스텝 질문. 2스텝 질문. 봤어? 131번. 131번이요. 또. 그 뒤에는 선생님이 좀 많이 풀어줬지, 그치? 많이 풀어줘서 좀 괜찮았어? 138. 138번도. 140번. 또. 괜찮아? 오케이. 자, 지우고 세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131번부터 갑니다. 131번. 3차식 PX 절대 놓치지 마시고. PX-EX가 X 더하기 2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1-PX가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P 2의 값을 구하라.
다음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세요, 얘들아.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못 풀었다면 아직 이러한 습관이 안 된 거야. 차수를 줬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은 걸 주고 있는 거거든. 한번 해볼게. 자, 여기서 여기를 뺐는데 이걸로 나눴대. 나눠 떨어졌대. 그럼 여기를 굳이 이렇게 놓을 거야? 아니잖아. 그럼 뭐라 할 거야? 1차식이 오니까 이렇게 써야지. 됐니? 자, 그 다음 얘를 이걸로 나눴는데 나눠 떨어졌대. 그럼 난 여기에서 식 두 개를 끄집어낼 수 있지 않니? 마이너스 1을 대입, 마이너스 3을 대입.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식 두 개가 바로 나온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1-P-1은 0이다. 즉, P-1은 1이다.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1-P-3은 0이다. P-3은 1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식 두 개가 나왔네. 대입하고 대입해서 열림 사면 A가 나오겠네. 따라와. 오케이. 자, 근데 이 문제를 선생님이 여러분들 풀 수 있게 하는 방법 알아요. 얘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얘를 얘기하지? 그럼 정답률이 한 60%씩 올라간다. 진짜로? 생각해봐. 얘를 먼저 얘기하는 연애가 마이너스 2만 대입하고 이렇게 아동바동하고 있어. 그 다음에 여기를 보고 어휴, 뭐 어떻게 할지 잘 모르고 아동바동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근데 반대로 여기를 먼저 주고 여기를 먼저 여기를 다음에 줬다고 해볼까? 그럼 여기 주면 두 개 끄집어내지. 그럼 애들이 여기 3차씩 체크해가지고 여기 쓴다? 진짜로? 그 다음에 대입해서 한다? 어때? 자리만 바뀌었는데 문제를 못 풀지. 1회 실제로 수학이. 다 체크하셔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여기 있는 거를 두 개 끄집어내서 여기로 풀어버리니까 답이 나온다. 끝이야, 얘는 우리가. 됐지? 자, 넘어가서 138번 갑니다. 138번. 줄게요. 조립제법의 활용. 조립제법의 활용. 자, 보면 자, 계속 똑같은 걸로 나눠왔잖아. 이게 조립제법의 활용 문제야. 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로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자, px에 대한 식을 한번 바로 세워보면 헷갈리면 거꾸로 가. 3 쓰고 그 다음 4에 x-1 쓰고 그 다음 마이너스 1에 x-1 제곱 쓰고 그 다음 마지막에 2에 x-1 제곱. 이거 px 끝나는 거야. 이걸 가지고 이렇게 됐다면 반대로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지. 뭐 안 되는지 체크했어? 이거 가지고 이게 됐다면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px가 나왔네. 오케이. 근데 P를 뭐로 나오면 나오지? X 더하기 1로 나오면 나오지? P-1을 구하는 느낌. 됐어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답이 나온다는 거지. 됐니? 네모칸 채우는 문제 절대 아니고 이렇게 읽어나가는 문제야. 선생님, 이렇게 읽어나가는 거 어떻게 해요? 여기에는 얘를 하나하나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얘들아, PX는 X-1로 나누면 첫 번째는 나머지가 3이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 다음, 그럼 걔가 여기까지 처리된 거야. 그 다음 이 QX를 또 X-로 나눴더니 또 뭐가 나와? 나머지가 4가 나왔다라고 해서 이렇게 또 대입을 한 거야. 이렇게 대입하다 보면 이런 것까지 나온다니까? 오케이? 근데 맨날 대입하기 보다는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자? 기억하자라는 거지. 됐어? 이건 저번에 보여줬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할게. 알겠지? 자, 넘어와서 140번 갑니다. 140번. 이거는 한번 다시 정리해 줄게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을 여러분들이 바로 끄집어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직 익숙하지 않아. 왜? 여기가 요래 좀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얘를 선생님이 한번 먼저 보여주고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주고 다시 한 번만 연습할게. 저번에도 연습을 한번 했거든? 근데 까먹은 거야.
알겠지? 이제 완벽하게 정리 한번 해. 자, 갑니다. 일단 전체 식이 fx고요. fx를 x 더하기 2로 나눌 거니 어떤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여기까지 처리됐지? 그치? 근데 나는 또 이 몫을 x-1로 나누고 그때 몫이 나왔고 나머지가 3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니? 그럼 마지막 또 여기까지 처리됐고 또 이때 나온 몫을 마지막으로 x-1로 나눴더니 그때는 몫이 1이고 나머지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오케이? 순차적으로 대입. 대입을 하니까 얘는 x-1에 x-2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 더하기 3 이렇게 나오고요. 순차적으로 대입. x 더하기 2에 1을 쏙 대입하는 거니까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더하기 x 더하기 2에 여기 곱하니까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 더하기 3배의 x 더하기 2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는 거지. 따라오니?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맨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조립제법의 활용이 먼저 떠올라야 돼. 저희가 똑같았을 때 그대로 갑니다. 자, fx는 마이너스 1 먼저 써. 나머지 그 다음은 3이라는 게 뭐지? 근데 얘로 가는 거니까 얘가 따라오는 거야. 됐니? 그 다음은 마이너스 2가 뭐지? 그러면 얘하고 얘 두 개가 따라오는 거야. 원래는 여기 똑같은 애가 나와서 제곱이 나왔잖아. 차례대로 정수탄 두 개가 따라오는 거야. 됐어? 그 다음에 얘가 오죠? 그러면 쟤는 쟤 뭐까지 했지? 아, 마이너스 4를 했구나. 마지막 1일 때는 저거 3개가 따라오는 거야. 이렇게. 어때? 똑같지? 이해돼? 그래서 조립제법의 활용의 형태만을 좀 기억을 하고 그에 따라서 여기 있는 걸 응용하면 되는 거야. 누군가는 얘를 이렇게 써가면서 푸는 거고 누군가는 얘를 한 번에 이렇게 가져와서 풀기 때문에 시간 차이가 사실 굉장히 많이 나요. 이거를 내가 이렇게 푸냐 안 푸냐에 따라 사실 1등급이 나요. 이건 전담할 수 있어. 어차피 어려운 문제는 다 오래 걸리거든. 이민신 딴 게 없어? 그래서 이거 가지고 그냥 이렇게 맞춰 PX 찾고 QX 찾고 하면 답이야. 됐지? 중요한 건 얘를 이렇게 바로 읽을 수 있어야 된다. 됐어요? 넘어갑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 자, 일단 원스텝 질문. 원스텝. 이놈의 값을 구해달라는 건데 물론 뭐 세제곱하고 제곱해서 값을 구할 수 있지만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치환이 좀 하고 싶어야 될 것 같지, 그치? 치환을 해보면 이렇게 된 것 같아. 그쵸? 그리고 1을 대입하니까 0이 되거든. 찾아야 돼, 미안하지만 고차방정식을 보면은 근질근질 거려야 되죠. 인수분이 하고 싶어가지고 있죠. 근질근질 거려야 돼. 그래서 1을 대입하니까 0이 돼요. x-1을 인수로 갖고 있어요. 됐나요? 그 다음 만들어보면 최고차원에서 맞춰주고 여기, 여기서 7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8x 이렇게. 그 다음에 계속 찾겠다는 얘기예요. 그거예요.
1이에요. 그럼 13을 대입해서 문제를 찾겠다. 끝. 됐어. 자, 스텝 3 갈게요. 스텝 3. 저기 나머지 형이 스텝 3. 앞으로 오면 돼. 43페이지. 자, 일단 141번 문제 잠깐 얘기를 해보면 저런 거 좀 기억나니, 형찬아? 기억나? 우리가 치환에서 문제를 풀었는데 80으로 나눌 때 이 80이라는 거에 차수를 높게끔 하면 나머지가 나오지 않았어. 그래서 차수를 낮추기 위해서 그 80이라는 거를 좀 차수를 낮은 3을 X로 치환하기보다는 3의 4제곱, 81을 X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었다는 거. 오케이, 이 문제 똑같아. 잠깐 나. 자, 일단 너네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A1과 A2와 A3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놈을 1000으로 넣은 나머지. 일단 이거는 그냥 한글 뭐 해석이 아니야. A1은 얘고 N이 2보다 크거나 할 때 인식이 성립한다는 거거든. 그럼 A2라는 건 여기에서 두 개를 택해 곱한 수의 총합을 의미하고, 이렇게 두 개를 고를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개를 고를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개를 고를 수도 있는 건 다 더하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내가 A1을 써보면 A1은 9 더하기 99 더하기 999고, A2라는 걸 써보면 A2는 9 곱하기 99이 두 개를 택하거나 9하고 999를 택하거나 99하고 999를 택한 얘가 된다는 얘기지. 맞아? 그 다음 마지막 A3는 여기서 세 개를 곱하는 거니까 그냥 전에 세 개밖에 없지? 맞아? 그래서 9 곱하기 99 곱하기 999 이렇게 가는 거야. 이놈을 뭐로 나오겠다? 1000으로 나오겠다. 1000으로. 그럼 첫 번째 생각은 너네가 신나가지고 10이라는 걸 X로 치환을 해. 10. 그럼 얘가 3차가 나와. 근데 세 개를 대입해서 뒤에 나머지를 끄집어낼 수가 없죠? 그럼 안 된다. 그럼 뭐를 치환해야 돼? 10이 아니라 1000을 X라고 하는 거야. 1000을. 이게 핵심이야. 여기 있는 거를 굳이 10으로 해가지고 3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핵심은 이놈 자체를 X로 해버리겠다는 거지. 따라와요. 참 주어진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얘는 봐봐. 얘들아, 얘를 X-991로 쓰기보다는 그냥 9라고 쓰는 게 더 편할 것 같지. 그치? 그래서 얘를 그냥 9라고 쓰는 거야. 그 다음은 99. 근데 얘는 X-1이 좀 더 편한 거 느낌 오지? 그치? 그 다음 얘는 9 곱하기 99 그냥 써. 쫄지 마. 간다. 9 곱하기 x-1 더하기 99 곱하기 x-1 더하기 9 곱하기 99 곱하기 x-1. 이놈을 x로 넣은 나머지를 구하라. 이렇게 문제를 바꾸는 거예요. 여기까지 얘들 그냥 쓰는 힘만 있으면 된다. 쓰는 힘. 겁먹지 말고. 그럼 내가 1차로 나온 나머지가 궁금해. 그럼 얘가 0이 되는 걸 대입해. X에 뭐 대입해? 0을 대입해야겠지. 여기다가 X에 0을 대입하는 거야. 자, X에 0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 갑니다. 자, X에 0을 대입하니까 이렇게 나오고요. X에 0을 대입하니까 이렇게 나오고요. X에 0을 대입하니까 이렇게 나오고요. X에 0을 대입하니까 이렇게 나와요. 됐어요? 자, 그럼 똑같은 게 있는지 한번 보니까 다 지워져. 답은 뭐야? 마이너스. 오케이. 근데 1000으로 나온 나머지가 마이너스일 수 있다 없다? 없다. 1000을 더해줘야 되나? 답은 999. 이렇게 가는 거야. 이미 이해되니? 그렇게 푸는 거 전혀 도움 안 되고 덕치처럼 풀어주는 건 사실 아무 의미가 없고 실제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알겠죠? 핵심은 여기 차수를 높게끔 하지 않겠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해요. 됐어? 그래서 이 문제가 다 풀린다. 자, 넘어가서 144번 넘어가고 146번 갈게요. 146번. 146번. 질문 받은 것만 풀게. 알겠지? 그 다음에 넘어가서 2초에 풀게. 자, 149번 갑니다. 여기는 별표 3개 정도 쳐놔. 149번.
49번 별표 3개 풀어보세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뭔가 여태까지 우리가 한 거는 1부터 18까지를 구했거나 짝수처만 구했거나 그런 놈들에서 맨 앞에 맨 뒤에 거 빠진 형태만 구했는데 지금 얘는 좀 괴팍하게 생겼지? 그치? 자 해볼게. 자 그럼 내가 얘 어떻게 구하냐. 얘는 여러분들이 처음 보면은 잘 못 풀어. 한 번 봐도 까먹으면 못 풀어. 두 번 봐도 까먹으면 못 풀어. 그 말은 기억해야지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얘를 일단 식을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얘를 보면 얘는 x라는 걸 이쪽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이 6은 여기에 6이 오고 여기에 6이 오는 거지? 지수 없지? 그래서 주어진 식을 정리하면 주어진 식은 실제로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봐봐. 1차항의 계수 이런 건 없어. 2창의 계수 이런 건 없어. 왜?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x의 6제곱이 곱혀져 있으니까 제일 낮아봤자 차수가 6차부터 있는 거야. 이해돼? 즉, 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끄집어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상수항도 없고 1창의 계수도 없고 2창의 계수도 없고 쭉 가서 5창의 계수까지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거지. 6차부터 존재하기 때문에. 됐니? 그래서 여기 앞에 여기에 2, 4, 6이 있으면 짝수차의 개수를 구하는 게 문제인데 일부러 2, 4, 6을 안 주고 있다. 왜? 어차피 2하고 4는 0이니까. 따라와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 A와 0이야. 갖다 버려. 오케이? 나는 A2 더하기 A4 더하기 가서 A18이라는 거는 조금 잘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짝수차의 초과. 어떻게 구해요? 1 대입하고 마이너스 대입해서 빼요. 그쵸? 자, 주어진 식에 1을 대입을 하겠다. 1을 대입을 하니까 0이네. A0 더하기 A1 더하기 쭉 가서 A18이 나오는데 얘가 0 이렇게 나와. 그럼 이번에는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겠다.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A0 마이너스 A1 더하기 A2 이렇게 나오는데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2의 6제곱 즉 64가 나와야겠죠. 됐니? 그럼 내가 구하려는 건 짝수차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빼버린다는 거야. 아이고 더해버린다는 거지. 자 이 둘을 더해버리면 두 배에 A0 더하기 A2 더하기 쭈르륵 쭈르륵 A18 이놈이 64다. 즉 내가 구하려는 얘가 뭐냐면 30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근데 여기에서 실제로 A2랑 A4는 0이지? 맞아? 근데 여기는 A6은 0이 아니잖아. 6차항의 계수는 존재하잖아. 그럼 내가 구하려는 0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구하냐. 내가 구한 여기에서 A6을 옆으로 넘겨버렸어. 얘를 구해야 답이 나온다는 거지. 이해되니? 따라와. 자 그러면 A6이라는 건 여기 있는 이놈에서 6차항의 계수. 걔가 의미하는 건 이놈의 상수항. 따라와요. 상수항이 뭐예요? 64. 2, 6제곱 64. 답은 마이너스 32 이렇게 푼다. 됐니? 자 지금 시간 5분 정도 줄 테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이해하는 거는 이해는 분명히 했을 거야. 근데 내가 푸는 게 좀 느낌이 다르거든. 이걸 지금 다시 한번 풀어보는 연습해. 그리고 오답까지 한번 다시 하고 집에 가서 그러니까 얘들아 fx의 형태는 좀 찾았니? 아니 전혀 감도 못 잡았어. 자 볼게 얘들아. 일단
2차 식이라는 걸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3차를 2차로 나누면 나머지는 1차이잖아. 그쵸? 자, 그러면 여기 있는 3차를 1차 이하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가 나와야돼? 상수가 나올 수 밖에 없단 말이야. 맞아? 즉, 이 fx는 이 x제곱 더하기 2x의 형태를 없애줄 수 있는, 즉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뭘 구하셔야 되냐, 차수의 범위를 가지고 fx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k다 뭐 a다 이런 식으로 먼저 좀 정하셔야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래놓고 내가 문제를 다시 한번 써보면 이제 fx 형태를 아니까 이걸로 넣어 나머지가 gx가 되는 것 같고 이제 나머지는 상수 k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그 애들이 너희가 집에 가서 오답을 하더라도 아마 여기까지는 잘 찾아. 그럼 두 번째에서 이제 좀 막힌단 말이지, 두 번째. 자, 두 번째에서 많이 막히는데 이제 내가 여기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 실제로 2차로 나눈 거잖아. 그치? 얘를 이걸로 직접 나눠주셔야 돼요. 그 나머지를 구해야 돼. 해볼게, 얘들아. 내가 지금 이 fx가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얘를 이걸로 나누면 곡하고 나머지를 바꿀 수 있겠지. 이 나머지를 구해서 이 나머지를 구한 걸로 또 얘를 나눠가지고 k가 나온다 이렇게 풀 거라고. 오케이? 두 번째는 직접 나눈다. 이거를 나누지 않으면 막혀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주어진 저 3차식을 얘로 나눠. 그럼 여기 1이 오고 여기에 1이 와서 이렇게 오거든? 즉, 나눠놓고 봤더니 여기에는 이 gx가 어떻게 따라오냐면 e-kx 더하기 e-k라고 해서 이렇게 따라온다는 거야. 됐니?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아래 있는 애를 이걸로 나누잖아. 즉 1차로 나누잖아. 1차. 그럼 1차로 나눈 나머지는 어떻게 구해? 나머지 정리.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을 대입해서 구하자는 거야. 맞아. 자, 그래서 여기는 gx의 형태를 봤더니 얘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나는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선 1차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 정리가 떠올라야 된다. 그럼 나머지 정리를 떠올리면 x에 뭘 대입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지 얘가 0이 되지?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이놈이 나머지 k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풀어보면 k는 0 이렇게 나와요. k가 0이야? k가 0이네.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게 fx인가? g1의 값을 구해, g1. 그럼 k가 0이니까 여기다가 0을 대입하면 gx를 2x 더하기 gx를 구하니까 그게 나오겠지. 됐어요? 자, 근데 봐봐 얘들아, 선생님이 조금 얻어봤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여기에는 얘를 아니다 이해가 안 할게요. 얻어가지 마세요. 여기 몫을 사실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 몫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거 연습했지, 조립제법 안 하고 활용하는 거. 봐봐, 여기 x야 무조건. 그 다음에는 얘를 처리하는 얘가 와야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x가 오고 요렇게 요렇게 해서 3x제곱 나와야 되니까 1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리고 뒤에 나머지 더블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빨리 구할 수도 있어요 사실. 오케이? 나머지는 구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간 줄 테니까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그 문제 먼저 한번 다시 보세요. 풀어보세요. 유미는 그 문제 다시 한번 보고 155번의 하고의 문제하고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
잠깐 얘들아. 일단 이 마지막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얘기해보면 2차로 나머지를 줬다, 식을 두 개 줬다. 여기다가 2를 대입해서 식을 끄집어낸다 한들 이 문제는 풀 수 없을 것이다. 아니, 여기는 얘를 풀어보면 얘는 F1이 5인 걸 줬다. 자, 그럼 얘는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식을 끄집어내야 된다. 즉, 내가 구하려는 20을 X-2의 제곱으로 남은 게 나머지가 X 더하기 3이래. 근데 나눠 떨어지니까, 아,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X-2의 제곱으로 남으면 몫이 오고 나머지가 오겠는데 그 나머지가 X 더하기 3대를 따라오고 있는 거지. 몫은 어떻게 따라온다? 최고차항의 계수 A가 따라온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나머지 대신에 이놈을 쏙 대입하고 A를 구하기 위해서 F1은 뭐가 1을 풀어버리면 답이 나온다. 익숙하니까 좀 빨리 할게, 이거는. 잘 맞춰야 돼. 알겠지? 자, 그럼 이 문제의 차이점은 뭐가 있냐면 구하고자 하는 것만 봐봐, 일단. 똑같이 사실.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1화 3차식으로 나온 나머지잖아. 이 문제하고 저 문제의 차이점을 보라는 얘기야, 선생님은. 자, 얘는 3차로 나눈 나머지를 2차로 줬지만 실제로 나는 이 fx를 x 더하기 2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수 있지 않아? 얘는 나눠 떨어지니까 얘를 이걸로 나누면 x 더하기 2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나오겠지. 얘를 가지고 이거를 끄집어내야 하는 거지. 이해되니? 따라와. 참, 얘는 x-3의 제곱으로 나온 나머지가 4x-8이래. 근데 우리는 여기다가 3을 그냥 대입을 해버리면 f3은 4라고 알 수 있지 않아? 얘를 가지고 이걸 끄집어내라는 얘기. 애들이 저기 있는 저 문제를 징그럽게 많이 풀거든.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오니까. 너네 그거 많이 풀었어? 그래? 그럼 이거 가지고 저거 끄집어내서 다시 한번 문제 풀어봐. 이렇게 내고 있는 거야. 이 형태 완전히 좀 이해되니? 어, 이미 이해돼?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배우고자 사실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흐름을 잡고자. 어, 이거 내가 풀었던 문제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럼 풀었던 문제를 정말 많이 풀었다면 저런 식으로 이제 끄집어내는 거지. 됐지? 여기에서 x와 2의 제곱으로 나온 나머지를 구한다. 어떻게? 얘 나눠 떨어지니까 얘를 이걸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돼. 됐지? 얘는 그냥 쓰면 된다.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3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2차야. 식은 3개만 있으면 되거든. 식은 3개밖에 필요하지 않아. 어떻게든 3개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여기서 2차로 나온 나머지 끄집어내고 여기서 1차로 나온 나머지 끄집어내서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하면 이미 풀 수 있겠니? 이해돼? 넘어갈게. 그래서 저 앞에 선행 문제가 아마 딸려 있을 거야. 이 문제에 대해서 선행 문제 저기 써 있단 말이야. 선행 문제 125번. 그치? 그래서 125번은 거기다가 좀, 125번 문제 한번 가봐. 그게 그거야. 징그럽게 많이 하는 거 있지? 그쵸?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같이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럼 125번에다가도 155번이 없어놔. 스텝 3는 어차피 써 있어. 그러니까 스텝 2에 가서 125번에 가서 155번이라고 써놔. 알겠지? 그래서 두 개를 묶어서 아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구나.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자, 넘어와서 161번, 162번 이렇게 가는데 161번, 162번은 사실 뭐 크게 영향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영향가가 일단 별로 없어. 좀 더 쉬운 문제로 보는 걸 먼저 추천을 하는데 봐봐. 다항식이라고 나왔잖아. 161번도 다항식, 162번도 다항식. 거기다가 일단 좀 색깔 펜으로 좀 밑줄 좀 그어볼래? 다항식 fx.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다항식이라고 나오면 핵심은 차수 써놔. 차수 파악. 차수 파악. 차수 파악. 다항식이라는 건 어쨌든 차수가 존재하는 것을 다항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수학상을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했다면 안 풀리네? 다항식이네? 차수를 내가 알 수 있나? 이런 식으로 서로가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아직 연결이 안 되면은 좀 많이 반복을 해야 돼.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계속 얘기해줘봤자 너네가 문제를 풀 때 떠올라야 되거든? 근데 그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를 연결을 해야 돼. 안 풀려. 다항식? 차수? 차수? 다항식? 차수? 이렇게. 그래서 좀 더 쉬운 문제를 보면 물론 좋겠지만
얘가 질문이 나왔으니까 얘가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고 f1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내가 얘를 가지고 지금 시작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치? 그럴 경우 다음 식이라는 말의 힌트를 얻어서 여러분들은 fx의 차수를 한번 파악할 수 있나? 라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됐니? 자, 그럼 만약 fx가 1차라고 해볼까? 1차? 1차? 그러면 여기는 4차지. 여기는 1차지. 그럼 얘는 4차하고 여기는 분모가 2차니까 여기는 뭐 2차가 나오겠지? 같을 수가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1차는 탈락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fx가 2차야. 그럼 여기 2차지. 여기 2차인데 아래가 2차인 거지? 그치? 잘 봐. 정확히 봐야겠다. 자, 다음과 같은 2차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얘가 어떻게 나오는 여기냐면 a에 a x 4제곱분의 1 더하기 b에 x제곱분의 1 더하기 c. 여기에다가 x제곱을 곱했단 말이야. 그치? 그럼 몇 차가 나와? c에다가 이 4제곱을 곱하니까 4차가 나오지. 그치? 즉 오른쪽 형태의 4차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만약 3차면 여기 앞에 어떤 게 좀 붙어있어서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지? 여기 뭐 x6제곱분의 여기까지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지? 그치? 그러면 여기에다가 얘를 곱하면 분모의 x제곱이라는 게 안 사라지지. 즉 오른쪽하고 항등식이 될 수 없다는 얘기야. 얘를 이런 걸 가지고 차수를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즉 fx는 몇 차다? 2차일 수밖에 없다. 됐니? 그래서 중요한 거는 fx의 차수만을 파악하는 거야. 그러면 차수를 파악하면 항등식에 대해서는 근을 물어보지 않는다. 항등식은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답은 모두 실수다. 이러한 미정계수를 찾는 걸 물어본다. 그래서 이제 fx를 이렇게 구해놓고요 대입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계수 리뷰, 두 번째 수치 대입. 수치를 대입하고 싶으면 세 개를 대입해서 연립하시고 계수를 비교하고 싶으면 여기 정리하셔서 계수를 비교하는 답이 나온다는 거야. 됐니? 핵심은 그냥 차수만 파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수 비교나 수치 대입으로 문제를 푼다. 이게 끝이야. 됐지? 그래서 이 두 개는 묶어서 그냥 차수 파악이라고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162번도 좀 머리 싸매서 한번 차수를 파악하려고 해봐. 알겠지? 그래서 차수를 파악한 다음에 그 차수를 가지고 식을 잡아놓고 계수를 비교하든 수치를 대입하든 이게 끝이다. 이해되니? 오케이? 유민이 넘어가도 괜찮을까? 자, 그래서 스텝 3는 이렇게 완료할게요. 홍창이는 다음 메신 때 스텝 3 어차피 다시 다 해야 돼. 알겠지? 그리고 이번에도 스텝 3 그냥 과제 나갈, 이번에 나갈 텐데, 인수에 나갈 텐데 여기 꼭 한번 다시 해보세요. 이 질문 꼼꼼하게 넣어야 될 테니까. 자, 우리가 인수분에 이제 뭐 2스텝 이런 거 좀 나가면 물론 좋겠지만 샌을 한번 했기 때문에 2스텝은 선생님이 한번 풀어주지 않고 그냥 과제로 한번 내볼게요. 알겠지? 그래서 형차 채점 잘 해와서 질문 꼼꼼하게 다 해야 된다. 알겠지? 얘들아 204번만 잠깐 볼까? 204번 저런 거 어떻게 풀래? 204번 풀이가 떠오른다거나 딱히 그러지 않니? 자, 거기다가 58번 써놔. 58번 자, 58번 넘어와봐. 어떻게 풀었는지 좀 기억날까? 58번 저걸 그냥 대입했니? 아니지, 그치? 핵심은 이쁜 볼을 만든다. 이쁜 볼을 만들어서 3을 넘기고 제곱을 해서 2차식을 만들어서 그 2차로 직접 나눠서 나머지를 가지고 문제를 풀었다. 그거야. 이게 유형으로 이런 식으로 따라온단 말이야. 이해돼? 저 형태 보면은 그냥 아 근질근질 거리면서 좀 바꾸고 싶어야 돼. 이번 내신 때는. 알겠지? 그래서 이것도 유형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푸셔야 돼요. 왜 적어주냐면 얘는 그냥 아예 풀이를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있어야 돼. 지금부터. 선생님 이거 써놓으면은 제가 문제 풀 때 생각을 하잖아요 저렇게. 근데 시험 때는 생각이 안 나면 풀잖아요. 그게 아니라 애초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거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뭐 이것만 한번 체크하시고 나머지는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 한번 잘 해보고. 219번 잠깐 눈으로 볼까? 219번. 그래요. 219번.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란 얘기는 일단 저 위에 있는 식을 인수분해해서 어떠한 삼각형인지를 먼저 찾아보는 얘기인 것 같아. 여기까지 이해되니? 오케이? 그럼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낮은 차수의 문자로 내림 차수는 정리한다. 근데 지금 문제를 보니까 A 3차, B 3차, C 3차 맞니? 그럼 나는 A로 내림 차수는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 B세제곱 마이너스 C세제곱이 맨 오른쪽으로 날아가야 돼. 그리고 A에 대해서 내림 차순 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거든. 그치? 그치? 그거 묶어줘야 돼. 오케이? 근데 스텝 3인 이유는 뭘까? 묶은 다음에 한 번에 공통인수가 안 보여.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뒤에서부터 묶어 나가는 거야. 알겠니? 틀을 좀 기억하고 마구잡이로 풀 생각하지 절대 마세요. 알겠죠? 자, 지금 할 거는 221번과 223번 두 개 하고 넘어갈게요. 221번과 223번 자, 두 개 해보세요. 221번과 223번 자, 221번은 먼저 한번 할게. 아, 안 어려워. 기억하면 할 수 있어. 풀었어? 잘 안 되지? 봐봐, 얘들아. 일단, 여러분들이 이 N이라는 놈을 보면은, 보기 자식.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좀 할 수 있는 형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맞아? 자, 그럼 이 문제 핵심을 먼저 얘기를 하자면, 핵심은, 봐봐. 소수라는 거는 어떤 걸 소수라고 그러지? 약수가? 1번? 자기 자신 뿐인 거. 맞니? 그 말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 n이라는 거를 너네가 인수분해를 한다면, 여기에 2하고 3 이런 게 올 수 있어, 없어? 없어. 2하고 3이 오면은 2도 약수고 3도 약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맞아?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면 무조건, 하나는 1, 하나는 n 될 수밖에 없는 형태다라는 거. 이게 핵심이야, 이게 끝이야. 그럼 세 개로 쪼개지면, 1, 1, n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네 개로 쪼개지면 1, 1, 1, n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고를 생각하냐 못하냐의 싸움이죠. 오케이? 근데 처음 보면 사고를 잘 못해. 두 번 보면 잘 안 까먹어. 잘하더라. 자, 그래서 이 n이라는 거를 내가 인수분해해서 이 문제는 소수기 때문에 아 얘가 1이 되는 경우하고 얘가 1이 되는 경우에 따라서 반대쪽이 소수가 나오는지를 체크하면 되겠구나. 이해 돼요? 근데 얘가 1이고 얘가 6이면 소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소수가 되는지까지 꼭 체크해야 된다는 거지. 이해되니? 여기까지 따라와.
자, 그래서 이놈을 인수분해하기 위해서는 최고차항의 개수와 삼수항을 가지고 완전 제곱식 형태를 끄집어내보겠다. 됐나요? 자, 여기는 뭐가 따라오냐면 마이너스 9a 제곱이 따라오고, 그치? 여기는 더하기 3a 제곱이 따라오니 합차 공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얘를 이렇게 지워줘야 된다는 거지. 그치? 합차 공식을 써보면 a 제곱 더하기 3a 더하기 3, a 제곱 마이너스 3a 더하기 3이 되는데, 봐봐, a가 자연수라고 했어. 맞지? 네. 그러면 하나가 1이고 하나가 소수 형태가 되는데 뭐가 1이야? 얘가 1이야. 이거 1인 건 바보야. 왜? 얘가 더 작죠? a가 자연수니까 얘가 크죠? 즉 얘가 n.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핵심은 소수라고 나와있고 소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하셔서 이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 개념이 따라오면 푸는 거야. 개념이 안 따라오면 그냥 천천히 못 풀어. 더 인수분해 못하면 못 풀어. 알겠지? 자, 문제를 풀어보시면 a제곱 마이너스 3a 더하기 3이 1이다. 풀어보면 a는 1하고 2가 나와. 그래서 애들이 그냥 1하고 2를 대입해서 답을 내기도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아, 그냥 a, 1, 2 이렇게 하고 답을 쓰기도 하는데 그러면 안 돼. 꼭 대입해서 수가 나오는 데까지 체크해야 돼. a가 1이야. 그럼 여기는 7이 나오지? a가 2야. 그러면 13이 나와. 아, 그럼 답이 될 수 있다. 1, 7, 1, 13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n의 합은 20.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준다. 어때? 생각보다 어렵지 않지? 그 스텝 3에서 이렇게 개념적으로 중요한 거는 조금 먼저 같이 한번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케이. 자, 223번. 문제 한번 2분 줄 테니까 어차피 못 풀어 선생님 봤을 때 절대로. 정답할게. 못 푸는데 한번 읽어봐.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거는 선생님이 먼저 푼 다음에 여러분들 보고 다시 풀게 시킬 건데 이거 진짜 단골 문제거든? 징그럽게 나와요. 빈출 써보세요. 빈출 진짜 초빈출이에요 여러분들. 몇 년째 질리지도 않고 꼭 나와. 근데 이 문제가 조금씩 나오면 좋겠지만 의문대서 많이 나온다는 거 알겠지? 이 개념이 먼저 잘 따라와야 돼. 별표는 쳐보라고 했니? 별표 3개 쳐놔. 3개 진짜 중요하다. 자, 가볼게. 자, 일단 여기 있는 애가 이놈의 배수라는 얘기는 얘가 어떻게 소개되냐면 n의 4제곱 더하기 2n제곱 마이너스 3이 n-1, n-2로 나눠 떨어진다.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배수라는 얘기는 얘로 나눠 떨어져야 되잖아. 그치? 자, 근데 실제로 얘가 나눠 떨어지는지를 보면은 얘가 나눠 떨어지려면 1을 대입해도 0이 돼야 되고 2를 대입해도 0이 돼야겠지. 그치? 근데 1 대입하면 0이 되지만 2 대입하면 0이 안 되거든. 즉 나머지가 생겨.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식을 세워보면 내가 진짜로 나눠 떨어지는지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식을 세워봤다라는 거야.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1차로 이어가 오겠지. 그치? 그럼 이 A, B를 구하기 위해서 식이 두 개 필요한데 그 식 두 개를 충분히 쓸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다가 n에다가 1을 한번 대입을 해보니까 0은 a 더하기 b가 나오네요. n에다가 2를 대입해보니까 얘가 16 더하기 8 마이너스 3은 2a 더하기 b, 즉 21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a, b를 구할 수 있으니 구해보면 a는 말에서 얘를 뺍니다. 21, b는 마이너스 21이 나와서 얘가 이렇게 생겼어. 까지 하면 이렇게 생긴 것 같아. 괜찮니? 자, 봐봐. 자, 그러면
선생님 얘가 나머 떨어지는데 이 나머지라는 게 왜 존재할까요? 라고 해보면 여기는 얘는 사실 다항식이 아니라 하나의 숫자로 보고 있는 거야. 숫자. 숫자.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라는 얘기야. 선생님 말은 이런 형태라는 얘기야. 얘가 147이라는 걸 7로 나눴는데 나머지를 이렇게 잘못 쓰고 있는 거야. 실제로 나눠 떨어지지. 그치? 근데 얘를 이렇게 잘못 써버린 거야. 숫자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뭐 n에다가 뭐 3을 한번 넣어본다라고 하면 3을 넣어본다라고 하면 여기가 2잖아 2. 그치? 여기다 3을 넣으면은 얘가 뭐 42가 나오거든? 그럼 2로 넣은 나머지가 42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실제로는 배수관계가 맞다는 얘기야. 오케이? 근데 이렇게 혼란스럽게 페이크를 주고 있는 거예요. 식을 가지고 페이크를 주고 있는 거야. 사실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인데. 자 그러면 얘가 나눠 떨어진다라는 말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여기는 이 나머지가 여기는 이놈의 배수여야겠지. 즉 얘가 얘로 나눠 떨어져야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한번 해석을 해보시면 얘를 왼쪽에서 다시 갑니다. 실제로는 어떻게까지 해석이 되냐면 21의 n-1이라는 이놈은 n-1 n-2의 배수여야 된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미 이 n-1과 n-1은 배수니까 이걸 볼 필요가 없겠지. 마지막으로 해석하면 21은 n-2의 배수여야 된다. 다시 해석하면 n-2는 21의 가능한 n-2는 1, 3, 7, 21 n을 구하면 3, 5, 9, 23 이렇게 4개가 나오는 거지. 헷갈리지? 충분히 헷갈리거든? 천천히 정리 한번 해봐. 선생님 다시 한번만 정리해줄게. 잘한다. 문제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 이게 n이라는 게 다항식 뭐 식이 아니야. 실수가 아니야. 자연수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이걸 배수라고 하면은 얘가 나눠 떨어져야 되는데 실제로는 나눠 떨어지지 않아. 나머지가 조금 남아있는 형태야. 근데 실제로 나눠 떨어지려면 여기는 얘가 이 찌꺼기가 이놈의 배수면은 나눠 떨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만약에 얘를 식으로 가버리면 여기는 1차는 2차로 안 나눠져.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됐니? 그래서 이 나머지 형태가 아 이놈의 배수여야겠다. 그거를 써버리기만 하면 되는데 저거를 끄집어내는 거를 잘 못해요. 초반에. 그래서 얘는 이놈의 배수다. 그럼 n-1은 볼 필요가 없어. 어차피 쟤는 무조건 배수니까. 됐니? 그러면 얘가 이거의 배수에 해당되는 거지. 됐어? 그러려면 얘는 이거의 역수다. 나머지 끄집어내시면 답이 나온다. 이해된 것 같아요? 정확히 이해하시고 푸시실 것 같으면 그때서야 이제 펜들고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지? 써봐.
자 일단 다음 식을 x^1로 나눴을 때 몫을 얘라고 하겠대. 그럼 일단 여러분들은 나머지가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서 써야 돼. 나머지 정리를 위해서.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0이 나와. 오케이? 그 말은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내가 qx를 x^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렇게 써야 되더라. 그치? 그러면 얘를 구하기 위해선 x에 마이너스를 넣어야 되는데 얘가 거슬리지. 그치? 얘를 인수분해해. 양쪽을 x^1로 넘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대입해. 이게 끝이야. 오케이. 얘가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q 마이너스를 못 구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얘가 어차피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 아니니 인수분해해서 x^1로 나눈 다음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답이에요. 왜? 검산식은 항등식이니까. 아무거나 대입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됐니? 자 그러면 여기에는 얘를 인수분해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이는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구한 다음에 이렇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답이 나오긴 하겠지? 그치? 이렇게도 사실 10개니까 뭐 추출성 금방 나와. 할만해? 오케이? 자 근데 그렇게 보기보다는 얘가 x의 5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하면은 주어진 식은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에서 얘가 인수분해가 되거든? 그치? 얘가 t 마이너스 3, t 더하기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즉 x의 5제곱 3, x의 5제곱 더하기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처리해야 될 거는 x 더하기 1을 인수로 가지고 있는 건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되니까 얘만을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됐니? 그럼 얘를 처리하기 위해서 돌직구를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한번 해볼게. 여기 x제곱 5겠지? 최고차항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1 오겠지? 그럼 봐봐. 이렇게 이렇게 해서 x4제곱이 와야 되는데 개수가 없어.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x4제곱. 됐니? 그 다음 이렇게 이렇게 해서 x제곱의 개수가 와야 되는데 x제곱의 개수가 없어. 그러면 여기는 더하기 x제곱.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x제곱의 개수가 와야 되는데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x제곱의 개수가 있다. 지그재그 형태가 된다. 따라와요? 오케이? 그래서 양쪽을 x 더하기 1로 나누고 주어진 여기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답이 나온다. 이게 끝이야. 얘는 이렇게 하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 하지만 저희가 99제곱 이런 거 넣으면 할 수는 있어. 물론 규칙 찾아가지고 대입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지만 그건 좀 별로다. 자 그래서 여기 아래다가 조금 필기를 해놓으셔야 되는데 어떤 걸 필기를 해놓냐면 보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 있는 다음과 같은 식은 무조건 1을 인수, x-1을 인수로 가질 수 밖에 없어. x1 대입하면 저 n이 뭐든지 간에 0이 나오지.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거를 아무렇지 않게 인수를 할 수 있어야 돼. x의 10제곱이 나오든, x의 20제곱이 나오든, x의 79제곱이 나오든 무조건 할 수 있어야 되거든. 오케이. 한번 가볼게. 얘는 x-1을 인수로 간다. 잘 봐. 얘가 어떻게 생기냐면, 그치? 1 넣어봐. 따라오니? 오케이. 얘는 어떤 놈이냐고 보냐면 여기에 차수가 하나 낮으니까 쪼르륵 쪼르륵 이렇게 와요. 근데 쟤를 겁먹고 인수분해를 안 하면 안 돼. 알고 있어야 되더라. 예를 들어서 x의 뭐 9제곱 마이너스 1이 왔어. 그럼 얘는 그냥 얘를 인수로 가지고 있고 차이점이 이렇게 오는 거야. 한 번만 해보면 아무렇지 않게 하는데 이거 안 해보면 좀 헷갈릴 뿐이에요. 이해돼요? 8제곱 마이너스 1이 오면 여기 인수 갖고 이렇게 짜르르르 오는 거야. 됐니? 오케이? 그럼 짝수, 아 여기가 더하기 1이면 항상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질까? 더하기 1이면 항상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질까? 아니지. 이 n이 짝수면 마이너스를 대입할 때가 안 나오지. n이 홀수면 마이너스 대입할 때가 안 나오죠. 그때는 방금처럼 지그재그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그재그. 이해되니?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기억해야 될 거는 이거 하나 할 줄 알면 이거 충분히 해요. 알겠죠? 이거 중요합니다. 겁먹지 말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저거 필기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준비가 된다.
먹지 말지어다. 좀 할만하고 중요한 것들만 먼저 한번. 2차 방정식 개념 해야 될까, 얘들아? 금강 계좌에 관계. 한번 해줘? 그래, 해줄게.